이렇게 또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팀을 위해서도 더 헌신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또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스를 할 때 이제 조금 더 실수가 안 나오게끔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경기장 안에서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은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강약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골로 들어가면은 가장 좋지만 뭐 축구라는 게 사실 이제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다 보면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점점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득점 확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면 공격수들도 더 찬스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대표팀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한테 우루과이랑 할 때 한 패스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나상호 선수한테 했던 패스? 작년에? 네.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게 자꾸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욕심이 나는 것 같고 훈련할 때도 지금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팀이 중요할 때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셀레브레이션.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셀레브레이션. 일단 뭐 골 넣게 된다고 하면 뭐 의미 있는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생각은 안 해봤지만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축구 선수로서 이제 FC서울에서 우승컵을 채우는 게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ill it up again. Fill it us. 감사합니다. 패스를 할 때는 내가 누구한테 패스를 할 건지가 명확해야 되고요. 저쪽에 우리 편 선수가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디딤발이 되게 중요해요. 디딤발을 정확하게 디뎌야 너무 뒤로 와도 안 되고 너무 앞으로 가도 안 되고 정확하게 볼 옆에 디딤발을 딛고 이 패스하는 순간에 임팩트가 되게 중요한데 방향이 만약에 내가 저 선수한테 패스를 보내려고 하면 이게 일자로 돼야 돼요. 일자로. 일자로 돼서 쭉 밀어줘야 돼. 내가 만약에 저쪽에다가 패스하고 싶으면은 디딤발을 틀어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일자로 이렇게 밀어줘. 네. 이것만 딱 하나만 알고 가면 주말에 볼 탈 때 달라진다 할 만한 딱 포인트가 있어. 난 임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볼을 딱 찰 때, 볼이 닿을 때 이 다리의 힘을 정확하게 줘서 민다는 식으로 이렇게 민다는 식으로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스냅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 스냅을 딱 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패스는 항상 물론 천천히 이렇게 주는 패스도 있지만 패스는 항상 좀 속도 있게 이렇게 나가야 우리 편이 컨트롤 하기도 편하고 상대가 오기 전에 이제 패스가 빨리 가야 우리 편이 트래핑을 해서 다시 다른 선수한테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임팩트. 뒷발을 정확히 놓고 임팩트. 네, 이렇게. 네. 이렇게요. 세게. 영욱이의 패스는 어떤 편인가요? 영욱이요? 영욱이 조금 좀 떨어지긴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